오늘 소개해드릴 셰프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셰프입니다. 지금 현재 뉴욕에서 살고 있고요. 이분은 미국에서 한국 요리를 소개하는 유튜버로 전 세계 48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거물급 유튜버입니다. Hey guys, it's Mommy Chang. What's up, Chang Gang? Hello.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저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마미탱이 멕시코에서 직접 배워온 정통 멕시코 타코 요리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타코 요리의 주 메뉴가 되는 살사 소스를 만드는 법을 배워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매우 좋아하는, 아니 거의 아침이나 혹은 저녁 식사를 이것으로 대신할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조금 깁니다. 요리는 매우 간단한데 두 여자분들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뭐 이러려고 시집으로 왔나 뭐? 매우 센 여자 두 분이 떠드는 수다 아주 끝이 없습니다. 하여튼 아유, 여자들 둘 셋만 모이면 그냥 재밌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분들 매우 존경합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멕시코 요리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대충 스킵해서 보시고요. 마미탱과 야매주부의 주책스럽고 끝없는 수다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침대나 소파에 누우셔서 자세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능한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은 좀 편하겠다. 자, 나와주십시오. 기어 들어오는 거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사실은 자기 스튜디오인데 주인을 밀치고 아니, 그러니까. 객이 나와서 날라온 돌이 워낙에 베낀 돌 빼는 거야. 근데 워낙 이게 세셔가지고 내가 지금 내 스토리 앞에 내가 지금 막 콩닥콩닥 떨려. 아, 스토리를 워낙에 밝히려면은 떨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머리도 막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 내가 좀 얼굴도 조금 여행에 내가 여행이 찌들어가지고 내가 늙었어. 여행이 찌들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카메라 있는 거 사실 무서워. 근데 자기 너무 가까이서 찍는다. 나는 멀리서 찍으라 그러거든. 아, 그래? 이렇게? 멀리서. 아니 근데 워낙 얼굴이 조그마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 아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 봐봐. 이렇게 봐. 내가 이런지 비슷해. 아, 뭐야 도대체. 아, 뭐야 도대체. 늙어서 얼굴이 쪼그라든 거야. 나도 젊었을 땐 탱글탱글 했었어. 아이고, 늙으니까 이제 빠질 게 다 빠져가지고. 아니에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포스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딱 지나가면 내가 휙 이런다니까. 아니, 한국 사람 오랜만에 봐서 본 거 아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거 연예인 팬을 줘가지고 내가 지금 진땀이 나는 거 옆에 지금 근데 너무 좋아. 아니 이거 한국 배우들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 전국에 유명하게 만든 팬인데 그래요? 진짜 땀날 때 너무 좋아. 아, 그러니까 난 여기서 밥하고 뭐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다가 숨겨놔야 되겠어. 나는 이게 난 이거 대신 이거 하거든. 먹방 할 때 이거. 이게 뭔지 보면서? 아, 이빨이 먹기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내가 뭐를 쓸까봐 그랬던 했던 거거든. You do, 너나, you do you. 뭐야? You do, 여기 미국으로 you do 여기가 뭐지? 너나 잘하세요? 좋은 말로, 좋은 말로 너나 잘하세요를 뭐라 그래요? 좋은 말로. 좋은 말로? 응. 니 할 일 하세요. 아, 니 할 일 하세요. You do you, 맞아. 니 할 일 하세요. 아, 니 할 일 하지 마세요. 일단은 우리 이 유튜브 동영상 일단 봐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그 멀리까지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이 유명한 유튜버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분은요, 사실 한번 열었다면 우리는 기어서 만대를 올라가는데 이분은 한 시간 안에 빵 하고 10만이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솔직히. 안 했으니까 그렇지. 맞아, 많이 쉬었어. 다시 해봐봐. 맞아, 오래 쉬어서 오래 쉬어서 좀 그랬죠. 아,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 그래서 내가 한국의 팬들이었네. 영어로 하면 그냥 자기 먹방에 와서 막 영어로 팍 빨리들 모여라 이럴 텐데 내 한국말만 잘해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우선에 자기의 존재를 다시 알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한국 사람 이게 매력 제가... 있는 사람이 한국 외국 땅에서 한국 음식을 알리고 있는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잖아. 이거는 진짜 한류 열풍을 아주 숨어서 그냥 너무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머리도 한번 날려줘. 아, 머리 좀 날려. 이거 나 잘했나? 머리 이렇게 날리고.
뭐 어쨌든 간에 이 센스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고 특히 마미탱은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주면 비건입니다. 비건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줄래요? 이제 한국 분들이 보면은 베지테리안이라는 게 있고 비건이라는 게 있고 채식이 있잖아요. 근데 채식이 한국만 있는 것 같아. 뭐 베지테리안이나 똑같은 말 같은데. 근데 비건도 베지테리안은 동물을 섭취를 안 하지만 죽은 동물을 섭취는 안 하는데 우유나 뭐 예를 들어서 결란이라는 동물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냥 동물에서 나오는 거. 제가 한국말이 조금 사틀어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먹는 사람들을 베지테리언이라고 그러고 비건은 아예 동물성을 먹지를 않는 거죠. 꿀도 심지어는 먹지도 않고 옷도 가죽이나 뭐 양털이나 실크나 동물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용을 안 하는 게 비건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동물 보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에도 뭐 이효리 씨도 한번 뭐 그런 거 했다고 그런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물 하시는 동물 보호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나라 이 지구 건강을 위해서 이 비건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뭐 짱짱한 분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비건 사업을.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비건에 대한 음식은 너무 많다는 거. 한국에 가서 없잖아요. 한국에 있는 나물들을 몰라요. 나물이나 이렇게 이 야채로 뭐를 할지 모르는 거. 샐러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제 먹방에서 한국 음식을 보여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머, 야채로 이런 걸 어떻게, 우리는 나물, 뭐 이런 거 맞지, 뭐 죽여서 만들고, 뭐 소스 이런 걸 모르는 것도 미국 사람들 반대로. 그래서 비건들이 또 이걸 굉장히 아시안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순간 좀 이렇게 합치는 게 왔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비건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사실은 미국에 몇 살에 온 거예요? 내가 10살 조금 넘어서 왔죠?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뭐 영어도 뭐 이렇게 막 태어난 사람처럼 완벽하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한국말도 솔직히 완벽한 게 아닌데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말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쩔 때 못 알을 때가 있어. 이렇게. 인트로가 너무 길었어. 이 사람이 음식을 잘해요.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부터 하고 싶었던 메뉴가 하나 있어요. 쌀사 또 피카디 가요. 제가 이제 피카디 가요가 뭐 여기 지금 에리링 편집하시는 분이 딱 여기다 그림을 딱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좋지. 이쪽에다가 넣어줄 것이 딱 넣어주시고 피카디 가요 이쪽에는 과카몰리. 근데 이게 멕시코 음식이에요. 멕시코 음식 둘 다 멕시코 음식이고 난 멕시코 음식이 마음에 들더라고 먹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거의 좋아하는 것 같아 멕시코 음식. 그래. 왜냐면은 조금 이렇게 새콤하기도 하고 시큰하기도 하고 약간. 아유, 내가 진짜 안 킬라고 했는데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멕시코를 가가지고 이 그릇들을 갖고 오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되게 무겁거든. 이게 맷돌인 것 같아. 그죠? 이게 무거워. 한국 절구예요. 절구. 절구라고 얘기하지. 이 멕시코 사람들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 찧어서 그 과카몰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대충 같이 만들 수 있어. 같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우선은 아 이제 안년부터 조금씩 까는 거를 갈릭도 까고 자 이걸 뭐 갈릭 마늘하고 안년. 어니언은 대충 깠는데.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게 갈릭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늘 까는 거 아세요? 어떻게 까는지 아세요? 마늘? 한국 사람이 마늘 못 까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하는 거 몰라? 아뭐 저기 통에다 넣어야 되겠어? 힘드는 거. 그래서? 그냥 보기만 했어요. 나는 그렇게 절대 안 까. 그냥 물에다가 담가놨다가 그냥 껍질을 확 까버리지. 그러니까는 제가 배우기는 이 아보카도 하나에 마늘 하나를 쓰신대요. 왜냐면 우리는 마늘 많이 쓰지만 뭐 멕시코 분들은. 근데 좀 좋은 걸 더 매운 거 원하신다? 그럼 뭐 두 개 해도 돼. 여기에. 그러니까 오늘은 뭐 지금 아보카도 두 개를 할 거고 사우사도 그렇고 사우사도 마찬가지. 사우사 만들 때도 두 개를 해도 되고 하나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근데 껍질을 까야지 그 깨지는 거 아니 이렇게. 나는 그냥 이렇게 까는데. 어머. 그래 이게 푸셔가지고. 미국 레이지웨이라고 할까요? 여기다 껍질을 여기다 버리시면 되고. 그렇구나. 네. 난 왜 이렇게 껍질을 까지 말라고 그러나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우선 여기 들어가는 절구에 들어가는 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구에서 까시면 되고. 근데 이게 솔직히 되게 많아요. 이게 하는 자기네마다 하는 그게 다 있는 것 같아. 멕시코 그렇지. 가봐도 우리도 김치도 집마다 다 다르잖아. 이게 뭐 멕시코 김치나 다름없이 직원 집에서 맞아요, 밑반찬으로 맞아요. 먹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거 저거 틀리게 만드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멕시코 분들 똑같은 데 가봐도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저 이제 여기서 지금 두 개 넣으셨습니까? 두 개 넣으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그만큼 들어가고 이건 사우스다에 집어넣을 거거든요. 네. 그건 아, 사우스다에 마늘이 되고,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이제 이게 그 원래는 큰 토마토를 써요. 이 사우스다 할 때. 네. 근데 솔직히 큰 토마토가 어떨 때는 너무 달고 어떨 때는 너무 좀 안 달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체리 토마토는 거의 사실 큰 토마토가 안 달죠. 근데 이 체리 토마토는 거의 맨날 달거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체리 토마토는 자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 체리 토마토가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달기는 해서 훨씬 달고 영양도 훨 많대. 그래서 이렇게 큰 거보다 그냥 쌀쌀 이렇게 해서 이거 십자가라고 그래야 되나? 이 뭐라 그래? 십자가라고 그래야 되나? X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십자로 자른다. 그럼 십자, 다 들으니까. 십자가? 십자가네. 십자 모양으로 자른다. 십자가는 다 저기 교회 위에 써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써 있는 이 십자로 거고요.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우스다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우리가 대충 해놨고요. 이것도 이렇게 갈아요? 네, 완전히 갈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올리브유. 잘 사봤다. 야, 이 돌무게로 짭짱하니까 완전히. 이 올리브유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네네네 저기 좀 보여주시 여기다 놓고 보여주시던가 자 이렇게 놓고 오케이. 좀 올리브유를 좀 집어넣으시고 올리브. 보이나? 아 보이네? 보인다? 네 이렇게. 그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소금도 소금 굿 소금도 여기다 넣고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오케이 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안녕 어디다 놨죠? 안녕? 안녕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그거 집어넣으셔도 돼요. 아, 오리가노, 드라이 된 거? 가루? 아니면 뭐 그런 거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가루 너무 좋아서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아, 나 지금 한국 발음 오레가노, 오레가노. 나 한국 발음으로 한 건데, 오리가노. 그 뭐라 그래, 영어로는? 영어로?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끼리 알아들으면 최고의 영어야.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제일 조그맣게 자르셔야 돼요. 굉장히 스몰하게. 크게 자르면은 먹다가 갑자기 안니언 맛이 나니까 왜 우리 파 쓸 때 되게 조그맣게 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쓰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하얀 게 제일 좋은데 사실 하얀 게 없을 한국에, 때는 한국에 없어. 매운 거보다는 단 거. 단 근데 그거 아우 안 팔아요? 거의 매워. 여기는 안니언이 너무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미국은. 그래서 이 여기는 맵지 않고 단맛이잖아. 그래서 이제 또 슬란트로 이거 뭐라 그러지? 고수. 고수를 쓰면 되는데 이 고수 맛을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고수를 싫어하시면은 파슬리. 파슬리가 뭐야? 파슬리. 파슬리가 그냥 파슬리가 파슬리. 그래서 고수는 고수는 이거를 뭐래 줄기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다 먹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짓는데 저는 뭐 고수를 막 짓을 난 그걸 싫더라고.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굉장히 이렇게 썰어서 어쨌든 이 먹방에 이런 칼 쓰시는 거 아시죠? 요리사는 그런 걸 써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나도 다이사에서 하나 샀어. 근데 뒤지게 안 들어. 그래서 돌을 돌려줄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잘라놓고 들어가는 게 비슷해요 여기가. 근데 우리가 라임을 안 산 거 알아요? 내가 라임을 안 샀어. 아, 라임이 여기 냉장고에 있던데. 어 있어요? 응. 내가 가져올 거야. 내가 애들 이렇게 빼삐! Can I have lime? Lime! Can you give me lime? 냉장고에 있어. 어 있구나. 나 근데 분명히 내가 살면서 까먹었다 그랬어.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할라피뇨 페퍼. 할라피뇨 멕시칸 고추. 근데 이게 매운 게 있고 안 매운 게 있어요. 어, 안 매운 게 있어? 덜 매운 게 있어요. Oh, the green one. Perfect. And if you go to my thing, can you get me a fork? 포크도 주세요. 아이고 심부름도 잘하고 이쁘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다고 맨날 먹방할 때 내 먹방에 나오니까 나도 나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옛날에 이거를 장갑도 안 끼고 해가지고 아, 죽는 줄 알았지 옛날에. 이거 엄청 맵더라고. 내가 옛날에 밴쿠버 살 때 이 고추를 싫어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이게 먹고 싶어지더라고. 근데 이게 한국에 이게 만약에 이게 없어요? 한국에 있어요 이거? 이 고추가 있어? 한국에? 요새 키워. 아 그래요? 요새 키워서 나. 만약에 없으면은 청양고추도 될까? 그 맛이 안 날까? 조금 맛은 다르지만 뭐 대신 해야지 뭐 어떡하나 이런 수준인데 다행히 한철 딱 나와.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때 철 나올 때 이걸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얼려도 돼요. 아, 나 통째로 얼리는데? 응, 근데 얼려놓은 다음에 이걸 써도 되지 뭐 싸서. 근데 쌀쌀 때는 얼린 거 하면 조금 좀 부담이 가, 좀 이렇게 좀 그런 맛이 나니까 이렇게 항상. 근데 여기 미국은 이 페퍼리 절대 이거 365일 있는 거거든요. 페퍼리.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네. 자, 그럼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진짜로. 진짜 단순하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지고 볶지도 않고. 볶고 않고. 하, 너무 더워. 아, 제가 부채 저희라도 부쳐드려야 되는데 일 시켜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Thank you very much. 자, 여기다가 이제 아보카도를 이 여기다가. 이거 자르신 건 다 아시겠지? 이렇게 해서 반으로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네. 이거는 수저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까시면 돼요. 이렇게 나는 애꾸는 잭크가 됐어요. 왜 눈물이 이렇게 날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딱 해서 돌리시면 돼요. 딱 나와. 그 다음에 이거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네. 그리고 이거 빠질까요? 이걸로 안 빠지니까 스푼으로 조금 빠신 다음에 하셔야 돼. 근데 이게 미끄러져서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쌀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매우시면 이거 레드칠리 페퍼 집어넣으신 분도 있고 오레가노다 맞아 영어로 오레가노. 그리고 오레가노 없으면은 뭐 어떤 분들은 파프리카 알죠? 파프리카가 조금 질매운 그거잖아요. 그거 집어넣으시는 분도 있고 여기다가 또 토마토를 집어넣으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나이스한 토마토를 맨 끝에 집어넣으신 분들. 나는 이거 토마토 집어넣는 건 별로더라고요. 여기다가?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냥 이거 두 개 할까? 하나 할까?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두 개 할까? 모양상은 두 개 할까? 모양은 지금 여기서 찔 수 있는 양은 한 개야. 그래요? 왜냐면 여기 지금 양이 이것도 지금 적지 않은 건데. 그 다음에 이걸로 네. 하시면 돼. 마늘하고 이 양이. 아, 그게 들어가서 지금 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야. 눈물이 앞을 가려 슬퍼. 왜 자기를 만나 기쁜데 항상. 이렇게 슬플까? 기쁨이 지 마시오. 아, 이거 되게 쉽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양은 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이거를 소금으로. 아니, 마늘하고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보카도 딱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안녕 집어넣으시고 어허 그 다음에 요 슬란트로 집어넣으시고 어머나 별것도 아니네. 별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토마토를 집어넣으면 색깔이 좀 좋아지는 거고 조금 그래. 집어넣을까?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어떻게 하실래요? 좀 안 집어넣고. 오케이, 안 집어넣고. 조금 집어넣으면 조금 뿔긋뿔긋한 색깔이 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소금으로 간을 내는 거야. 끝! 너무나 쉽네. 그거 그냥 이렇게 비싼 돈 내지. 그러니까, 아보카도 있으면 된다니까, 집에서. 그러네. 아, 보셨죠? 너무나 쉬운데, 우리 비싼 돈 내고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인스턴트로 사 먹어서 맛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칩스가 있잖아요. 이게 말해, 칩스. 아무 이거 뭐라 그래. 콘 칩스나 뭐 이런 거 팔지 않나? 콘 칩? 그 다음에 토르티아 칩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짠. 놓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보카도가 오래 있으면 누래지잖아요. 그게 라임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레몬이 아니라 라임. 레몬과 라임의 차이는 뭘까? 포크 여기 있습니다.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 향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막 후진다 그래야 되나? 후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밤색으로 변하는 거를 없어지게 해주죠. 그리고 향도
향도 되게 향도 되게 좋잖아. 이거랑 맞아. 이거랑 향이 너무 이거랑 이거랑 한번 향이 좋은 것 같아. 봐봐. 아 아니 나 라임 향은 되게 좋아해. 근데 한국에도 라임이 별로 없어. 아, 그래. 라임 주스 안 팔아요? 라임 주스? 응. 내가 그거는 파는 것 같았어. 인스턴트 같은 거. 먹고 또 먹어봐야지. 내가 조금 소금을 집어넣고 더 드려보세요. 마늘 내가 조금 더, 아 우리가 마늘 좀 많이 집어넣었어. 근데 아보카도 하나 더 집어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 드셔봐. 근데 그 맛이 나와요. 오케이. 그쵸. 갈래기 조금 셌지. 나는 괜찮은데. 근데 애들은 싫어할까? 아니 근데 이게 숙성을 시키면 또 이렇게 안 나와요. 조금 숙성을 해야 돼. 모든 게. 아니, 모든 음식은 서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줘야 돼. 이거는 근데 그리 가지는 않는데 한 그건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되고 이 토마토는 괜찮아 마셔야죠. 토마토는 1시간 1시간 있어야 돼요. 냉장고에 들어가서. 아, 먹기 전에. 그러면 편집하는 걸로 하고. 그래, 끝. 이거는 이제 끝인 거야. 어머나 쉬워라. 어머 이렇게 쉬운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마늘 아보카도 하나에다가 마늘 하나. 마늘 반이나 하나. 마도 근데 대박 아보카도 두 개를 하더라고요. 아보카 마늘 한쪽에 아보카도 두 개. 두 개. 왜냐면 이거 너무 조그맣다. 한 번 만드는데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어서 지금 두 개를 만들어서 우리 애들 조금 줄까? 오케이. 오케이. 애들도 먹고. 그리고 우리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 이거. 그래서 마늘 한쪽에 아보카도 두 개. 그다음에 소금하고 라임은 반쪽. 소금하고 라임은? 라임은 이렇게 반쪽, 반쪽. 반. 반쪽만. 그 다음에 소금은 이렇게 맛을 내시면 돼요. 얼마큼 내가 맛을 할 거냐는 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지.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모르면은 참. 솔직히 김치 만들고 저 되게 쉽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내가 막 이러는데 만들어 보면 되게 쉽지 만들어 본 사람은 다 쉬워. 뭐든지 안 해본 사람이 어려운 거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조금 좀 더 이거 집어넣고 이거 슬란점 좀 더 집어넣고 오마마는 이 드라마 나올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그냥 보통 다니실 때 보면 되게 스타일이 독특하세요. 내가? 되게 독특해. 무슨 그래서. 스타일? 외모?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 하는지? 이 연세 안 하시는 그런 센스. 어저께도 양말 신었는데 양말이 너무 그 뭐야 그 무슨 양말이야 그거? 망사 양말. 망사 양말을. 근데 바지 속에 누가 양사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도 엄마 저 양말 봐 이러는데. 걔가 또 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저건 어디서 구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티셔츠도 딱 고르시는 이게 독특해. 근데 드셔보세요. 이거 훨씬 더 맛있어. 두 개 먹는 게 진짜 맛있다. 그래?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레시피를 꼭 찾나 봐. 이거 봐. 드셔보세요. 다 달라. 두 개 하시는 걸로 아보카도. 그쵸? 굿? 맛있다. 자 이제 서사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서사도 와서 이거 만들 전문가가 될 것 전문가가 될 것 같아. 근데 손님 왔을 때 너무 좋아요. 손님들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거 과자 넣고 그리고 이걸 과자 뭐 이거 콘 이게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그것도 먹어. 그 피라 브레드 있죠. 피타 브레드 혹시 아세요? 인디안 사람들이 먹는 인디안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난 같은 거. 아 예, 이렇게 납작하게 빵 같은 거. 그런 거 찍어서 먹는 사람들 있어. 그렇구나. 자, 이 토마토를 여기다 이렇게 다 조금 자르셔가 살살 자르셔가지고 토마토. 네. 집어넣으시고 이것도 너무 쉬워. 여기다가 아까 전에 했던 그 할라피뇨 페퍼. 할라피뇨. 여긴 팔라피뇨 안 넣지? 안 넣지. 넣으셔도 되는데. 그다음에 실란트로. 그다음에 안연. 안연. 넣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갈릭. 아까 갈릭 어디 갔지? 마늘. 마늘 아까 우리는 저쪽에 갔습니다. 여기 있구나. 네. 마늘을 여기는 조금 그래도 아까 이거보다는 마늘을 좀 더 해도 돼요. 이거보다는 여기다가 마늘을 좀 더 많이. 난장판이 역시. 괜찮아. 왜냐면 같이 들어가는 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준비를 할 때 준비를 할 때 마늘을 이거 생각을 두 개를 하고 마늘 다 하시고 뭐 슬란트로 다 하시고 하면 쉽게 되지.
그걸 생각을 하시고. 근데 토마토만 하나만, 토마토만 사면 이게 되잖아요. 이거 지금 다 들어가다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야. 똑같으니까. 그런데 음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 음식이나 한국 음식이나 어떻게 보면 다 이 노하우만 알면 다 쉬운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잘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오일을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리브 오일을. 그래서 조금 기름기 있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자 이게 걸려 지금 근데 조금 더 빠면은 좀 좋은 맛이 나겠죠. 지금 시간상 그렇게 하는 걸로 끝. 끝. 그다음에 이제 라임. 라임 있습니다. 자 라임도 포크 어디 갔어? 포크 없습니다. 네네네. 자 포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휘지는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짠.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라임이 좀 더 들어가. 레몬을 넣으면 여기보다. 어떻게 돼? 레몬 집어넣으면 이 맛이 안 나요. 이 맛이 안 나. 내가 볼 땐 안 나는 것 같아. 라임이 역시 왜냐면 이 멕시코 가도 레몬은 거의 안 보고 길거리에 라임이 많이 보는데 분명히 한국에 라임 주스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가끔은 보여. 근데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트 같은 데서 그런 거를 잘 안 갖다 놓더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금. 소금을 소금으로 맛을 끝내는 거예요. 항상 소금으로? 여기는 무슨 올리브 오일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기름을 많이 근데 기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들을 안 내도 되고 나는 기름이 좋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올리브 오일을 조금 집어넣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숙성을 좀 시켜줘야 돼. 메이비 한 서로 한 시, 여기다가 서로 옮기는 시간이 있어야 여기다 이렇게 된다. 랍을 이렇게 해놓고 숙성을 시키면 조금만 더. 참 일을 쉽게 그냥 보면은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이게 숙성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우러 뭐 만시 어우러지 어지지가 않아. 우라루라루 우그러지지가 않아. 어우러지지가 않아. 않았다. 어우러지지가 않았다. 좀 기다리지 뭐. 아니 근데 드셔보세요. 그다음에 나는 실란츄로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넣어. 나 줘. 그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계속 막 이러는 거야. 뭐 가면서 내가 특별히 뭐 좀 난 이 맛이 좋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집어넣고 난 이 맛이 싫다 이러면 좀 더 덜 집어넣고 어떤 분들은 페퍼를 집어넣다 그럼 아까 전에 그 조그만 칠리 페퍼 있잖아요. 그걸 집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쉽잖아. 그리고 나는 또 신게 좀 지금 좋다. 소금하고 라임만 넣었어.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내가 기름을 한번 넣어드릴게. 만약에 이제 나는 조금 기름기가 좋다. 그럼 이걸 조금만 집어넣으면 아니면 기름기가 좋은 거보다 더 올리브가 좋다. 올리브 오일이 좋거든. 이제 그래 미끌미끌한 거를 좋은 거 하시는 게 있고 이렇게 우리 왜 나물 할 때 참기름 싫어하시는 분 있고 참기름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숙성을 시켜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은 엄청난 만찬을 맺는 것 같으네. 오늘 뭐 저녁은 이걸로 때워. 그래요? 맛있죠. 맛있죠. 바로 이 맛이에요. 그래서 좀 라임을 조금 더 집어넣거나 이거는 자기가 조절. 우리도 왜 고춧가루 조금 매우면 좀 더 집어넣고 연한 거 좋아하면 소금 좀 덜 집어넣고. 너무나 간이 잘 맞는다. 대충한 거 같은데 어쩜 이렇게 잘하냐.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해서 같이 드셔도 맛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네요. 맛있죠? 역시 내가 좀 특이하긴 해. 왜 이런 거 좋아하지 한국 사람이? 어저께도 먹방 찍으러 이제 피자 가게 딱 갔는데 내가 여기서 뭐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샐러드 그러시더라고. 몸 관리하시는데 짱이세요. 아유 몸 관리해야지. 자기 같은 사람이랑 놀지.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할머니 같은 짓만 하고 있으면 자기가 나랑 놀겠어? 아 그래도 이 그림이 예쁘게 나오나? 색깔 예쁘게 나오죠? 아주 예뻐. 저 얘네들이 이게 색깔이 되게 뭐 멕시코 색깔이래요. 멕시코 색깔이래. 이게 그러겠다. 멕시코 사람들이 이런 그릇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막 어디 가든지 막 알록달록 알록달록 막 빌딩도 다 이런 색깔이야. 더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컬러를 좋아하더라고. 아프리카 사람들 원색 좋아하고 좀 그런 것 같아. 몰라 그런 색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자연에서. 맞아 맞아. 자연에서.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아, 난 둘 다 좋아.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 난 둘 다 너무 좋아. 진짜로. 자, 이렇게 먹으면서 살짝 물어보는데, 네. 자기는 언제부터 유튜브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한 2년 됐죠? 2년 됐는데, 네. 2년 반 됐는데, 1년을 쉬었어요. 1년은 쉬고, 1년 반 했어? 2년 반. 2년 반 하고 1년을 쉬었어? 1년을, 1년 좀 넘게 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그러니까 막 횟수는 꽤 갔네, 그래도? 한 2년? 2년 반? 한 2년 그러니까? 반? 그러면은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안 할 때잖아. 먹방을 많이 안 할 때. 먹방을 한국에서만 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안 했죠. 많이. 그냥 영어를 안 해 먹방을. 어, 먹방을 몰랐고 먹방이란 단어가 그때 강 싸이 강남 싸이 이거 있잖아 이거. 어. 그때 내가 시작했으니 그때가 2년 전인지 아닌. 더 됐지. 2년 더 됐지. 맞나? 아니 왜 그때 막 싸이가 들어와서 한국 문화가 막 발전되고 그러면서 먹방이란 게 있는데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먹방이란 게 있는데 한번 해봐라 비건으로 이제 먹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먹방 먹방은 아니고 이제 요리도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먹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한국 음식을 먹는 걸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추장을 어디다 쓰는지 뭐 된장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 비빔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젓가락으로 먹는 거야 뭐 수저를 먹는 거야 그런 거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제가 인생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또 제가 애도 많이 낳았고 또 뭐 시집도 가 뭐 결혼도 해봤고 또 뭐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시집살이도 해봤고 또 뭐 하여튼가 뭐 그렇다고 뭐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잖아요 근데 제 저를 보는 이 나이 그 뭐 연 그 뭐라 그래 세 그 세대 세대가 18 to 25가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이제 친구, 한국 친구한테 한국에서 왜 나를 그렇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왜 보는지 나도 궁금하다 그랬더니 좀 girl crush 같은 게 있대요, 내가. 그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와일드한 게 있거든. 막 말을 좀 와일드하게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좀 하는 것도 있었고 이러기서 이러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트를 하는 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뭐 데이트하는 것도 얘기해주고 또 애들 낳는 스토리면 그냥 그런 거 얘기해주고 그냥 내가 느낀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안 무서워서 그런 건가? 안 무서워해서 그런 건가? 솔직히 오마마도 내가 보니까 막 선생님 되게 무서워할 것 같아. 아니야? 나를? 걔 우습게 하는데? 어 그래? 자기가 나 우습게 하잖아 제 먹방의 매력이 뭔지 알아요? 이 텔레비가 꺼 이 카메라가 꺼져도 모른다는 거야 그걸 시컷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꺼진다며 내가 옛날에 진짜 그런 적이 많았어 마이크가 하나도 안 켜고 모든 걸 다 찍은 거야 내가 막 열심히 다 찍어냈는데 사운드가 하나도 없은 거야 그런 것도 있었고 중간에 딱 카트가 돼가지고 모르고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의 매력이 그게 아닐까? 그래서 연예인과 연예인과 유튜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예인과 유튜브가 다른 인 거야. 연예하시는 분? 연예인들은 이 카메라 스태프면 조명이 뭐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Too bad. 근데 우리가 지금 하다가 끊어졌는 사람들은 그게 보고 싶은 거야. 완벽한 거보다 이제는 완벽한 거에 질렸어. 그래서 실수하고 그 뒤가 보고 싶고 그 말실수를 계속 씹고 싶고 뒷담화로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사실 뭐 나는 그냥 그런 언니 해요. 맨날 그냥 오 쏘리 뭐 이렇게 혼자 할 정도? 어 나 근데 이거 꼭 해보고 싶어. 나 연극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여기서? 해봐. 뭐 나한테 롤을 한번 줘봐세요. 그다음에 나는 여기다 롤을 줄게. 여기 이제 못된 시어머니 역할이잖아. 못된 시어머니. 나는 워낙에 못돼서 뭐 그냥 해도 못돼 보일 거야. 나는 있잖아. 나는. 자기는 그러면. 나는 못된 며느리. 못된 며느리. 아니면 착한 며느리? 착한 며느리 쉬워. 못된 며느리. 아 그럼 싸우는 거야. 이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지금 연극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시작? 내가 먼저 시작해? 해봐. 아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니 여기다가 왜 이렇게 국물이 많잖아요 이게 마시면 되지 얘는 참 별걸 다 가지고 탓을 하고 그래 아니 어머니 아니 얘
네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이거 아버님의 드시면 제가 만든 줄 알잖아요. 그리고 또 저 아버님한테 야단 맞으면 저 또 야단 맞잖아요. 야단 맞을 짓을 하면 야단 맞는 거고 칭찬대로 짓을 하면 칭찬 듣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슬프지. 슬퍼하라고 못된 시어머니는 내가 무서워서 연극이 안 돼. 중간에 웃어줘야죠. 어떻게 웃지다고. 아니 우리가 연기하자며. 근데 웃으면 NG야. 난 맨날 웃을 것 같아.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아 그래도 어때요? 웃으면 나 연극 괜찮게 하는 것 같아? 아 연기 잘해. 끝까지만 하면은 왜 중간에 웃는 거야 도대체. 너무 재밌었어. 아니 나는 오마마가 이렇게 옛날에 나 그때 가서 봤잖아. 정말 화내는 거 그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막 뭐 솔직히 이렇게 슬퍼하는 거 이런 것도 슬퍼하는 것도 힘든가? 슬퍼하는 것도 어떻게 제일 힘든 거야? 아 슬픈 것도 힘들지. 소리 지르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제일 힘든 거 우는 거 뭐 어? 우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은 웃는 게 제일 쉬워? 웃는 게 제일 쉬워? 아 우는 거는 우는 것도 어렵지. 맨날 그게 있잖아 우는 게 어, 우는 타임을 줘. 어, 그래요? 어, 아무 때나 울면 안 돼. 어. 요 대사 할 때 요 카트에서 울어줘야 됩니다. 오, 아니, 우리가 기계야. 그때 어떻게 눈물이 나오냐. 근데 그걸 맞히는 게 배우야. 어, 나 그거 이거 다시 한번 테이크 해가지고 슬프게 한번 하면 안 될까? 해봐. 요 타임에 그러면 눈물을. 아, 눈물을 잠깐 슬프게. 세 번째 대사에서 운다. 이렇게 써 있을 수가 있어. 어, 그래요? 그럼 그때 울어야 돼. 아, 그 나는 못하니까 이걸 오마마가 해줘. 그 우는 이렇게 굉장히 슬픈 표정 나오게 한번 해보셔야지. 나는 못하니까 이제 배우는 거 아니야. 알았지? 다시. 근데 사실 뭐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서 괜히 진짜 우는 게 아니라 괜히 지서름에 우는 거야. 괜히. 어, 알았어. 아, 진짜. 아니 내가 뭐 이러려고 시집을 왔나 뭐. 난 여기서 웃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너무 신기하다. 지금 너무 신기해. 어머 그게 돼야 된다는 거지. 어머 진짜 울고 있어. 여기 눈물이 나왔어. 어머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이게 기술자야.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어머 어떻게 어떡해. 네가 울렸잖아. 너무 신기해. 오늘 내용이 진짜 너무 길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속드린 개발 세발 찍은 뉴욕 영상 지금 열심히 편집 중입니다. 곧 올려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아유, 엔딩도 길면 지루하죠?